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 TV LN버그 현대노동경제학 제12판 453페이지 양가로 3번에 개인 평균 모형 근로자 차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편견에 기초한 차별의 세 번째 원천은 백인 남성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소수 집단들 또는 여성들과 서로 교류해야만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인 남성들은 여성들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소수 집단 구성원들과 책임 분담관을 저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인 남성 근로자들이 차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차별 없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승진시키는 사용자들로부터 인식하거나 이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을 하지 않은 형태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로 원하는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백인 남성들을 보유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임금 프리미엄, 보상 임금 격차를 지급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들이 차별하지 않는다면 왜 그들은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덜 비싼 여성들 또는 소수 집단들을 채용할 수 있을 때에도 백인 남성들을 보유하기 위하여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되는가? 한 가지 대답은 백인 남성들이 경제활동 인구의 큰 부분을 부담하며 따라서 백인 남성들 없이 생산한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들과 소수 집단들이 전통적인 직종들 외에 고용되어야 한다는 압력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며 따라서 미래 승진 가능성과 관련된 일련의 암묵적 약속 아래 채용된 백인 남성들은 이제는 기업 내의 자격 지위를 얻기 위해 새로운 일련의 경쟁자들과 조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과거의 약속들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근로자들 사이에 차별하는 소문은 수용하려 할지 모른다. 표현을 달리하면 근로자 차별은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제거하는 건 역시 비용을 부담시킨다. 454페이지. 근로자 차별을 수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격리를 전제로 하여 채용하는 것이다. 공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보통 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지 않지만 일자리의 명칭에 의해 근로자들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 차별 모형과 고객 차별 모형 모두 비록 다른 사용자들은 어떤 단일 명칭을 가진 일자리에 남성과 여성 근로자들을 함께 채용할지라도 사용자들은 보통 어떤 단일 명칭의 일자리라도 단지 여성들 또는 남성들만을 채용한다는 한 연구에서의 발견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근로자 차별의 존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테스트는 젊은 백인 남성들이 인종적으로 분단된 환경에서 일할 때에 비해 인종 및 섞여 작업장에서 일할 때더 많이 벌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어떤 연구소도 된다. 나아가 몇몇 연구들은 여성들이 고위 간부의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비록 그 혐오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남성들이 여성 공장에서 일하기를 혐오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예문 12.3은 근로자 차별에 관한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를 제공한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